안티 드론뿐만 아니라 국내의 뛰어난 국방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실내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건 다름 아닌 로봇. 네 발로 걷는 게 마치 강아지를 연상시키는데요. 사람들 사이로 힘차게 걸어가고 있네요. 험지나 야지 보행에 최적화된 그러한 로봇입니다. 군인들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 이 로봇이 쓰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병사의 임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는 로봇, 멋지죠?